할머니 오늘은 또 어디로 절 데리고 가시려나요? 어딘지 한번 네가 맞춰볼래? 아, 저기 홍살문이다. 그럼 또 조선왕릉이네요. 맞단다. 이번에 갈 곳은 조선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왕후의 능청릉이지. 그럼 금천교는 어디 있나요? 여기 조그만 다리 보이지? 오, 예.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를 건너는 거네요. 자, 그럼 청릉 산책을 떠나자꾸나. 좋아요. 저기 향로와 어로가 있네요. 우리 어로로 걸어요. 너 기억하는구나. 혼이 걷는 길과 사람이 걷는 길. 근데 왜 정릉은 왕비 한 분만 계세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 그 반대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는 그 사랑의 깊이가 대단하셨다지. 아, 그럼 그거다. 신하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죠? 이번엔 아들이 그런 거란다. 아들이요? 부류막심한 놈인가요? 이성계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그중 다섯째 이방원이 그 장본인이지. 두 번째 부인이 신덕왕후이고 또 아들 방범 방석을 두었지. 방석이요? 조선을 건국할 때 신덕왕후는 이성계를 도와 개국 공신이고 이방원도 1등 공신이었단다. 특히 불은 의붓 엄마와 아들 사이지만 서로 의지하고 따뜻한 사이였었는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하자 신덕왕후는 조선 첫 번째 왕비가 돼서 보니까 장성한 배다른 아들들이 너무 위험해 보이고 아직 어린 자기 아들들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지. 하여 남편 이성계를 잘 꼬드겨 자신의 아들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하게 된 거란다. 그러니 이방원 입장에서는 화가 잔뜩 날 수밖에. 아니, 자신이 고려 충신 정몽주를 죽이면서까지 조선을 건국하게 만든 1등 공신이건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 거지. 저 꼬맹이에게 세자를. 그 순간 이성계, 신덕왕후, 이방원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거야. 와, 무슨 세상에 이런 일들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신덕왕후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지. 이성계를 자기 치마폭에서 가지고 놀았다니까. 오죽하면 장성한 아들들이 여섯이나 있었는데 막내 방석이에게 세자책봉을 하였냐 이 말이야. 그 둘의 사랑은 버들잎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다지. 버들잎이요? 그걸 뭐 하려고요? 사냥을 하고 온 이성계가 목이 마르자 강씨 부인이 우물에서 물 한 잔을 건네주는데 급하게 먹으면 체할까봐 버들잎을 그 위에다 올려준 이야기가 있단다. 오, 채식주의다요. 그래서 요즘도 정릉 버들잎 축제가 열리고 있다지. 어쨌든 신덕왕후는 왕자들의 신경전들 사이에서 그만 1396년 화병으로 죽고 말았단다. 어? 그럼 어린 왕자는 어떡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신덕왕후가 죽어갈 때 다짐을 하지. 내 꿈 막내 방석이를 지켜내리라 라며 하여 이성계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한양 한가운데다가 신덕왕후의 능을 엄청 크게 모셨고 또 그 옆에다가는 기도를 해주라며 흥천사라는 절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었댄다. 밥 먹을 때마다 정릉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 정도로 보고 싶었던 게지. 그래서 왕자는요? 그게 말이다. 바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방원이 왕도 정치를 꿈꿨던 정도정과 신덕왕후의 두 아들 방번 방석이를 죽여버리지. 허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들을 죽였다고요? 이게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란다. 1차면 2차도 있다는 거네요? 맞지. 그러고 나서 이방원은 자기 둘째 형 방발을 왕으로 모셨지만 허울뿐인 왕이었고 결국 바로 위에 형 방강과 싸워서 조선 제3대 왕 태종이 되었던 거지. 그게 2차 왕자의 난이란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결국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정성껏 모셔다 놓은 정릉과 흥천사를 모두 없애버렸지 뭐니. 와, 부모에 대한 미움이 엄청 컸나 봐요. 형풍성마저 청계천에 있는 돌다리 기둥으로다가 써버렸고 그것도 세상에 거꾸로 뒤집어 세웠으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화가 장난 아니었던 거지. 그럼 이곳으로 능을 옮겨버린 거네요. 그치.
서울 성 밖으로 능도 이전해서 문인석, 무인석, 병풍석 없이 초라하게 쫓아내버린 거지. 게다가 이성계가 죽자마자 소원대로 합장을 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에다가 모셔놓았다지 뭐니. 잘은 모르겠지만 이방원도 믿었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역사란 참 아이러니하구나. 그렇게 행복했던 가족인데 권력을 앞에 두고는 모두 다 쳐버린다는 것이. 할머니, 저 다짐했어요. 뭐라고? 저는 학교 가서 반장도 안 할 거고요. 나중에 대통령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할머니랑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려고요. 후후, 녀석. 그래, 우린 그냥 이렇게만 살자, 보숑아. 네, 전 대장도 안 할 거고요. 차장, 과장, 부장, 사장, 회장, 짜장도 안 할 거라고요. 뭐라고?